남자만 입을 수도 있는데 너. 어? 아 진짜. 결혼을 앞두고 있어가지고. 티비티비다. 어 좋은 거 입고 다니는 어디 좋은 기약 있나 봐.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 어디 좋은 기약 있나 봐. 오 이거 티비티비인데. 맞으면? 아 이거 그거예요. 유행어예요 유행어. 오자마자 그냥 형을 먹여버리네. 쉬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푹 쉬고 있어요. 뱃살이 쪄가지고 아 진짜요? 네, 튜브가 낚여가지고 팀을 쓴다고 맞죠? FA 최대가 지금 촬영하러 온 거 아니에요? 아 저기 있잖아 최대가 돼지호랑 살 찌는 거 같은데 생각해 그래서 돼지호랑 돼지 왜 나쁘지 않잖아 나빠? 좀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려고 좀 어려 보여요? 나이 먹으니까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고 싶어요 좀 나중에 그렇게 돼요 나 어려 보이는데 너무 성공 나 어려 보이잖아 티도 이렇게 약간 좀 어려 보이는 티가 지금 일단 처음 맞는 FA로서 좀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근데 네, FA가 처음이기도 하고 마냥 편하게 쉬진 못하고 설레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뭐 누구나 한 번쯤 꿈꾼 FA라서 또 긴장되고 설레고 제 상황이 좀 그렇네요 지금 FA인 건데 아직 결승전에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시합 끝나고 운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승을 하고 MVP를 받고 FA가 되니까 어깨가 많이 좀 올라와 있는 느낌 그리고 가치가 많이 올라간 느낌도 들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안 그래도 관이 형이랑 제도 형이랑 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꼭 LG에 남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제가 올해 또 결혼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혼수 선물을 좀 사줬어요 둘이 생각보다 좀 비싼 걸 사줘서 가지고 지금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딴 데 가면 그거 그대로 찾으러 간다 네, 너희 집 찾아간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팀 형들은 다음 시즌에도 같이 잘 부탁한다고 분위기 메이커를 잘 했는지 또 형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냥 항상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다들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시니까 뭘 배워야 또 선영이 형, 성현이 형, 웅이, 정현이 형 얼마나 많은데 뭘 배우고 배워요 호텔에 가서 베스턴하우스 그 별채를 빌려서 최태원 회장님 오셔가지고 그날 회식비 딱 봉투에 담아서 주시고 진짜 목청 터져라 막 회장님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보너스 많이 주신다고 사실 저희는 FA보다 선수분들의 B시즌이 더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결혼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농구에 있어서는 또 이 FA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두 개를 병행하다 보니까 돌아버릴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동생들한테 절대 이 두 개를 같이 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일단 끝나고 바로 하고 싶은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틈만 나면 잠도 한번 자보고 좀 그러고 싶고요 나중에 여행도 계획 잡아서 이제 다음 시즌을 위해 운동도 조금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열심히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저희가 또 워낙 친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1박 2일로 놀러도 갔다 오고 누구랑 다녀오셨어요? 비밀이에요 미국 가가지고 일단 좀 치료도 좀 하고 재활도 좀 하고 웨이트도 좀 하고 좀 몸을 좀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방탈출 카페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제 중급자 정도 되는데 한 10번 하면은 한 5번 나와요 오. 강남 목욕탕이라고 오. 네, 목욕탕 테마인데 굉장히 좀 돈으로 발랐다고 해야 되나? 인테리어가 장난 아니에요 네, 진짜 목욕탕 온 것처럼 꾸민 그쵸 FA, 예비 FA인 상태로 좀 지금 좀 멀리 지내고 있거든요 저만한 후임은 찾기 쉽지 않을까 싶네요 또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? 또 제가 또 저희 선수들끼리는 아는데 제가 진짜 좀 잘 먹어요 진짜 잘 먹고 특히 이제 면을 진짜 정말 좋아해서 크블TV에서 하려고 했는데 하필 또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이제 겹쳐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아직 못하고 있죠? 그죠? 로고도 만들었는데 이거 로고 만든 거예요? 저희가 직접 야. 네, 로고 쉴 때 찍죠? 제가 약속드릴게요 제가 진짜 시간 내가지고 저 혼자 찍을게요. 저 혼자 할게요. 단독 촬영 해야지 나.
뭘 뭔데요? 이거 못 하잖아요. 내가 졌잖아요. 웃음 콘텐츠요. 아니 우상한테 말해가죠. 근데 이거 좀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준영이를 제가 한번 어떻게든 오. 가보자고 한번 설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 이재도 선수로. 제도 안 돼요. 제도 안 돼. 제도 안 돼. 제도는 진짜 낙심할 걸요. 아마 가서 입에다 아마 테이프 붙여놓고 낙심할 걸 이렇게. 재밌는 사람들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낚시만 하면 낚시 방송으로 보지 이거 뭐 갖고 계세요? 좀 궁금했던 질문들도 좀 뽑아서 뭐 말씀드리고 저희끼리 개인적인 구단에서 뭐 선수들끼리 있었던 재밌는 썰 같은 것도 준비해가지고 알려드리면 좀 재밌지 않을까? 뭐 딴 데 안 들리고 그냥 과감한 데만 가니까 네. 데이트 아니죠? 그 저 하인이죠 하인 그 준영이 쇼핑하는 쇼핑백 옆에 들고 다니는 거. 엘지 팬분들, 엘지벨 팬분 여러분, 조금 있으면 또 시즌이 시작하니까 비시즌 뭐 기다리셔두면 또 금방 저희가 좋은 모습을 찾아뵐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팬들이 응원해 주셔서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고 다음 시즌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팬분들이 실망시키지 않게 그냥 최선의 선택을 해서 그냥 응원해 주시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저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.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. 내년에 더 발전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